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치러진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서 어머니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집으로 내려오던 20대 남성이 사라진 휴게소입니다. 부모님하고 CCTV 이걸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확인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무전하고 방송하고 해가지고 직원들 동원해서 수색하고. 10분 정도 뒤 아들이 발견된 곳은 남자 화장실 청소도구 한 칸.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도착 당시에 휴게소 직원 CPR을 하고 있었고 주위에 봉지로 목을 맨딴 흔적이 있었다고. 이 휴게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른바 공시생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와 서울을 오가며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남성. 지난달 3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에서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하는 아들을 집에서 쉬게 하려고 함께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